안녕하십니까.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오늘은 두 번째 레전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분 하면 네. 떠오르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열거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네. 1994년 월드컵 독일전 중거리골, 2002 월드컵 4강 신화, 그리고 형님 리더십, 영원한 리베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이게 팀이야? 예. 이게 팀이야?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 30년 한국 축구 역사에 정말 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이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2002년 8강 승부차기 후에 보였던 그 환한 미소. 내내 무표정이었다가 보였던 그 치아가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예. 아마 이분 인생에서 가장 밝게 웃었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또 애국가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2세대 헌액자로 선정된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홍명보 선수는 수비에 있다가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최후방에서 최전방으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패스. 네. 예, 저것이 바로 홍명보 선수의 특징이죠. 그렇죠. 또 하나 그 상대 공 슬쩍 밀어줬습니다. 다시 홍명보. 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 걷어내고 있는 홍명보. 홍명보가 쫓아갑니다. 홍명보 골키퍼 김병지에게 연결해줬습니다. 홍명보! 아! 홍명보. 그렇죠. 좋은 슈팅이었는데 우에서부터 미네 터지면서 떨어지는 볼이었는데 네. 저희 지금 K리그가 한창 시즌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현대 클럽하우스를 찾아왔는데 저도 사실 처음 와봤어요. 아, 클럽하우스는 그렇군요. 경기장만 많이 와보고 처음 와보셨죠? 네,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예. 역시 트로피가 가득한 역사가 역시 깊은 팀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뭔가가. 예. 자, 울산현대 클럽하우스에서 홍명보 감독님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2세대 헌액자로 선정되셨거든요. 자, 소감이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명예 전당이라는 거에 이름을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영광이고요. 제가 선정이 돼서 저를 또 뽑아주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홍명보 감독편은 10년 주기설로 저희가 좀 컨셉을 잡아봤거든요. 유명하죠. 네, 홍명보 감독하면 이 10년 주기 대운설이 늘 따라오는데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뭐 저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라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솔직히 작년에는 조금 내가 진짜로 만약에 이런 운이 있나? 라고 생각했으면 아 정말 이 운을 한번 도움을 받고 싶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든 건데 이 10년 주기 대운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1992년 예 어떤 일이 있으셨죠? 92년도에 제가 이제 첫 프로 선수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예.
또 첫 해에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면서 제가 신인으로서 처음으로 MVP를 수상한 해가 1992년입니다. 와, 근데 이제 신인으로서 리그 MVP를 딴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리그에서 나온 적이 없는 기록이고. 그다음에 2002년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장면, 월드컵 4강 신화. 네. 4강에 진출하는 바로 그 승부차기 다섯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온 국민과 함께 환하게 웃었던 네. 애국가에 나왔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하고 또 환하게 웃었던 장면.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울산현대를 17년 만에 그러니까요. K리그 우승을 시키고 또 환하게 웃었던 장면. 그러면 1982년에 혹시 뭐 좋은 일이 있었거나 이렇게 좀 다시 돌아보신 적 없나요? 1982년도면 제가 아마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는데 예.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는 시작을 했지만은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축구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잘 맞지 않는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 주위에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지금 축구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82년에 혹시 갑자기 키가 싹 커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급성장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요거 맞았으면 진짜 네. 대운설 이거 완전히. 아, 키 큰 것도 대운으로 쳐주는 그쵸? 거군요. 아, 그때 기록이 있으면 82년에 막 10cm가 컸다거나. 네. 그렇군요. 그래도 신체 핸디캡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제 기본기, 패스 트래핑, 또 볼 컨트롤 이런 훈련을 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몸싸움이 좀 이제 밀리니까. 예, 그렇죠. 일단 상대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이제 넘어지고 또 볼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장기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체력이나 체격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그게 또 물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이런 패스와 볼 트래핑 기본기 훈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기본기. 예. 자, 어쨌든 포지션도 초등학교 때는 측면 공격수 그리고 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미드필더를 맡다가 이제 또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신 게 대학교 3학년 때 포지션 변화를 쭉 가져온 것도 신체적인 영향이 좀 컸을까요? 저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격수 하기에는 조금 이런 스피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 미드필더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포지션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헌액식 때 감사 인사를 전했던 이회택 감독님 또 허정무 감독님과 인연도 이 무렵에 시작됐는데 당시 두 분이 이제 대표팀 감독님 그리고 또 트레이너 겸 코치도 하시고 또 당시 허정무 대표팀 코치에게 눈에 띄어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그때 대학생 신분으로 가시게 되고 본선 무대 경기도 뛰고 그러셨잖아요. 아, 천하의 홍명보 감독님이라도 이때는 좀 떨렸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고 그 대표팀에서 제일 막내 선수였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이런 긴장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천연잔디에서 뛸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고요. 그래도 가슴 아픈 얘기죠. 저는 항상 학교에서는 맨땅에서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 선수가 되다 보니까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가보니까 월드컵 구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엄청 폭신폭신한데 네, 그렇죠. 뭐 카페 뒤에서 뛰는 것 같더라도 굉장히 이 기분이 좋았어요. 떨리기보다는 기분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뛴 월드컵에서. 근데 그 완전히 다른 캐릭터시지만 그때 이탈리아 월드컵 때 대표팀 막내 홍명보 선수는 진짜 그때 선배들은 이 위계가 완전히 달랐을 텐데 어떻게 적응하셨는지. 되게 신기했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은 항상 TV에서 보던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하는데 또 좋기도 했고. 예. 예. 아. 약간 뭐 좀 무서운 선배님들도 계셨을 것 같고 원래 뭐 막내들이 해야 될 뭐 그런 당번이 있었나요? 저기 일 많이 했죠. 뭐 했냐면은 지금은 그래도 그 대표팀이 어디 해외 원정 가고 월드컵 가면은 이렇게 뭐 우리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역할 하신 분들 모시고 가는데 네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고 어린 선수들이 이,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하면 그 깡통 그 캔 있죠? 예, 캔? 캔. 캔에 예를 들면 깻잎 들어있고 아, 예. 오, 맞아요. 마늘 들어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챙겨 항상 챙겨가지고 그 각 테이블마다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놔야 돼요. 드시라고 이렇게 딱딱 따놔서. 그리고 아, 월드컵인데 영양사나 이런 셰프가 따라가지 않는 시절이 그때는 없었어요. 와, 막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아마 저하고 황서동 선수가 둘이 와, 신기하다. 대한민국의 거목 그러니까요. H2가 그 깻잎 뚜껑 딱 막내야 깻잎 없다 여기. 깻잎 안 따져 있다 이거. 네. 그리고 그거 들고 다니다가 저기 이회택 감독님한테 혼나게 됐었어요. 왜요? 그 해외 왔으면은 외국 음식을 먹어야지. 네. 그 한국 음식 먹는다고 그 결과적으로 이회택 감독님 다 그분들도 다 드셨거든요. 아, 자기들이 한식 먹고 모자 물자가 모자라니까. 야, 야 이탈리아 오래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다 먹으면 어떡해. 네. 어 그렇게 하셨구나. 하긴 뭐 이탈리아는 음식이 괜찮으니까. 네 맛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또 조리장 역할까지 또 막내들이 해야 된다는 건 엄격했네요. 근데 이제 당시 또 포지션은 홍명보 선수로서는 뒤에서 수비수로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선배 선수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위치도 막 조율해주고 막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었잖아요. 리베로 역할이 시작된 건데 그때는 좀 분위기상 뭐 앞에 있는 선배한테 뭐라고 팍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쭈뼛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때?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 정용환 선배님이나 정용환, 그다음 뭐 윤덕여 선배님, 박경훈 선배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운데에서 코칭을 해야 되는 부분, 코칭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맨 처음에 이제 대표팀에 합류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좀 있었는데.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형 뭐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바로 네. 그냥 이름을 바로 불러가지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경훈 뭐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야 소통이 빨리 네. 되니까. 왜냐면은 제가 더 좋은 코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코칭을 할 때 나중에 뭐 월드컵 본선이나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이름도 부르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와 진짜 이게 그라운드에서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월드컵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정말 큰 무대를 홍명보 감독이 경험을 한 건데요. 향후에 한국 축구 10년을 책임질 선수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 데뷔를 앞두고 또 홍명보 감독에게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요. 예, 결국 1-3 트레이드로 포항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엔 다 부담으로 조금 작용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선수를 3명과 1명 이렇게 트레이드 된다는 거는 아마 구단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고 또 저 역시도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이 왔었죠. 그때 이미 또 월드컵 스타이시기도 했고 또 그때 이 3-1 트레이드 할 때 그 상대 선수들도 네임밸류가 굉장한 선수들이었어요. 잘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서 포항에 입단을 해서 데뷔 시즌 1992년에 K리그 역사 전무후무한 신인 MVP 그리고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1992년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 있으신지. 뭐 어떻게 보면 신인 첫 해에 우승을 했고 제가 아까 그 3-1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 것들이 우승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예. 저한테 있어서는 어려웠지만은 참 좋았던 프로 데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게 K리그에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당연히 팀 우승과 MVP가 크긴 하지만 신인상에 대한 아쉬움은 혹시 없으셨는지 MVP를 타긴 했지만
저는 MVP도 탈지는 몰랐었어요. 탈지는 몰랐었고 특별히 뭐 그렇게 잘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신인으로서는 준수하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MVP를 탈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가 그 우승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인데요. 그렇죠. 이 두 팀 다 물러날 수 없는 네. 승점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네, 슈팅 기회. 아, 네, 참. 네, 반대편. 네, 헤딩 안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이런 유키. 자, 홍명보의 수훈입니다. 네. 완전히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골이라고 생각되는 네. 순간 홍명보 선수 네. 넘어지면서 내차네요. 야, 왼쪽으로. 센터링. 슛! 오! 홍명보죠. 홍명보 선수예요. 네. 홍명보 골인. 네. 전광판의 시계는 2분을 남기고, 2분 남기고 있죠. 네. 아, 2분을 못 지키는군요.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홍명보 선수의 그 43분에 이룬 귀중한 결승골이 우승을 향한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오늘 홍명보 선수의 골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골 하나로 제가 그 MVP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 그 MVP를 받으면 신인상까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나눠서 간 그 느낌이 있죠. 예. 예. 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상징과도 같은 대회죠. 그 대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부산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첫 경기를 또 꼽으셨더라고요. 네. 스페인전이 아니고요. 네. 예.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에 나가봤던 세 번의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이게 이기면 어떤 기분인지도 전혀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최 고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폴란드 경기는 제 인생에서 첫 월드컵 승리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한 승리였기 때문에 제가 경기 끝나고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진짜 이게 골을 넣은 경기나 뭐 내가 어떤 하이라이트를 만든 장면이 아니더라도 경기 자체 대한민국의 첫 승이기 때문에 야 그리고 근데 뭐 사실 당시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페인과의 그 8강전에서 승부차기 이게 사실 월드컵에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승부 3대 명장면 네, 아니겠습니까? 진짜 뭐 안정환의 골든골, 박지성의 그 16강 결정골,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4강 결정 짓는 승부차기골. 근데 그 마지막 키커 나서실 때 말이죠. 저는 그걸 군대 병사 식당에서 봤는데 군인들이랑 봤는데 호아킨이 일단 놓쳤잖아요. 그 네 번째 키커 나서 호아킨이 막혔잖아요. 이은재 골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때 압박감이 어떠셨는지 그 기분, 그 느낌이 중압감이. 반대로 그때의 압박감은 별로 없었어요. 아. 네, 오히려 거기서 더 압박감이 심했을 때는 그 이제 스페인 선수가 1번 키커가 차고 우리 1번 차고 2번 차고 3번 차고 그때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다 성공시키니까 다가오니까 뭐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선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못 넣어라. 우리 선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못 넣어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아,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기도 했었는데 아, 정말 그 시간은 힘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앞에 있는 그 호학균 선수가 실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못 넣어도 무승부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찰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호학균 선수가 성공을 했으면 제가 실축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압박감이 세서. 명목 슛! 슛!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10년 주기설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홍명보 감독의 2002 4강 멤버 이상형 월드컵! 저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 16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두 명을 이야기하면 그중에 한 명을 택하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8강, 4강 결승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철 대 김태형. 와, 이거는 이거 어렵다. 양쪽에 있는 파이터들, 3백의 파이터들 과연. 가면서 이게 다 같은 프로에 나오는 우리 선수들이네. 어, 그러네요. 감독님들이시네요. 야, 이 최진철, 김태형. 이거 한 명을 버려야 됩니다. 참 힘드네요. 하나, 둘, 셋, 빨리 하세요. 하나, 둘, 셋. 김태형. 최진철 감독님 버려졌어요. 이유가 있다면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고 그냥. 이제 미리 얘기, 야 빌드업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볼을 줘. 그럼 내가 패스 이렇게는. 근데 김태형 그 코치는 가끔가다 주는데 최진철 선수는 가끔가다 자기가 그냥 앞으로 뻥 차요. 뻥 차면 그 볼이 상대한테 뺏겨가지고 수비를. 아, 수박이 힘들어지네. 네, 그러니까 수박이 힘들어요. 빨리 주라고 얘가 얘기했잖아. 전체적으로 묵은 감정이 나오는 그렇죠? 월드컵이네요. 발령타면 얘기를 듣지 않았다. 자, 골키퍼 대결입니다. 김병지 대 이윤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윤재. 어떤 기준인지 혹시 기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저희가 첫 경기에 이윤재하고 김병지를 선발 출장을 하는데 누구를 시킬 거냐고 저희 선수들은 다 김병지가 나갈 줄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전이요? 예. 진짜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병지가 나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윤재가 나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병지 이 다리를 이렇게 딱 잡고 절대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역시 나도 놀랐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친분이 떠나가지고 감독의 선택이었고 감독의 선택이 맞았기 때문에 뭐 이윤재를 뽑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이 월드컵은 그 뭐지 누가 더 잘하느냐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냥 이상형. 마음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형.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김병지 패배네요. 완패가 돼버리네요. 그냥 내 스타일의 생김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완패가 됐어. 네. 자, 다음 송종국 대 이영표. 윙백 대결이네요. 하나, 둘, 셋. 송종국. 뭐 물론 둘 다 좋은 풀백이었는데 네네. 이영표 선수는 공격성이 좀 강한 선수고 네. 송종국은 공격성과 수비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영표 뒤에는 항상 커버링이 들어가야 되고 항상 역습 대비를 그쪽에 해야 돼요. 돌아오지 않는다. 네. 네. 또 나가서 뭐 다리 이렇게 막 그런 거 몇 번 하고 그러면 이거. 네. 이영표 오버래핑. 자 수비 둘 있습니다. 이영표 이제 몰면서 아무래도 수비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가 조금. 안 내려와. 돌아오지 않는 윙백. 돌아오지 않는 윙백. 영표 어디 갔어? 이거 하고 있어. 그럼 그건 그냥 번외편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항상 논쟁이 그 최영수 감독님의 그 미국전 그
네. 나로호 발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서로 이제 논쟁입니다. 그 정도는 됐다. 공격수가 넣어줬어야 되지 않냐와 네. 최원수 감독님이 왜 형이야 그 막 이러다가 줘가지고 타이밍 놓쳤다. 그렇죠. 예. 그 커맨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죠? 뭐 그 양쪽의 선수들의 주장이 저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도 5대5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최용수한테 미리 줬으면은 최용수 타이밍에는 잘 들어갔을 거고. 근데 네네. 이율용은 그 타이밍엔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예. 둘의 주장이 맞는 거죠. 하지만 아. 결과적으로는 날린 건 최용수니까. 뭐.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차두리 대 이천수. 이천수? 오. 그래도 요즘 꾸준히 저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홍보맨.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남일과 박지성. 하나. 지의 상징. 둘, 셋. 김남일. 오.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하고 제일 가까운 데 누가 있냐. 우리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냐. 그건 김남일이거든요. 김남일이 앞에서 막 부셔주고 하고 해야지 우리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진공청소기가 앞에서 빨아주니까. 네. 날 덜 뛰게 하는 선수가 누구인가. 자, 그럼 다음은 고유상철 대 이을용. 하나, 둘, 셋. 고유상철 대 이을용. 하나, 둘, 셋. 유상철. 긴 시간 동안 같이 이 대표 선수 또 해외에서 리그 같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도 좀 많이 그쵸. 기억이 납니다. 제1리그에서도 코리안 삼총사로 오셨고. 네. 자, 다음. 황선홍 대 최용수. 하나, 둘, 셋. 황선홍. 자, 그럼 이번에는 공격수. 안정환 대 설기현. 안정환. 이훈재 대 김태형. 하나, 둘, 셋. 김태형. 김태형. 오. 골 들어가지 않게 막기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훈재는 서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 안정환 대 김남일. 하나, 둘, 셋. 안정환. 안정환. 나를 보호해 주던 김남일보다 앞에서 뛰던 안정환. 지구 쓸 땐 골 넣는 놈이 좋죠. 지구 쓸 땐 골 넣는 놈이 좋죠. 황선홍 대 이천수. 황선홍. 아, 황선홍 선수. 이천수 여기까지고요. 네. 자, 그러면 유상철 대 송종국. 유상철. 유상철. 4강은 김태형 대 유상철. 유상철. 자, 그리고 안정환 대 황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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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제 J리그 코리안 삼총사가 그렇죠.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결승은. 자, 유상철 대 황선홍. 결승. 황선홍. 이건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2002년 월드컵이 이렇게 저희 둘이한테는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월드컵 시작도 같이 했었고 근데 그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둘이 나이가 제일 가장 많았었는데 또 저는 또 주장으로서 또 홍선호 감독은 또 거참으로서 뭐 이렇게 서로 앞뒤에 서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굳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2002년 끝나고 그해 대표팀을 같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같이 마무리돼서 좋았어요. 90년대 초부터 2002년까지 그 H2 대한민국 대표팀의 대표적인 얼굴 두 분이었죠.
자, 이렇게 선수로서 10년 주기 대활약을 했던 홍명보 선수의 축구 인생이 이제 전환점을 또 맞습니다. 이제는 감독, 지도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12년이죠. 홍명보 감독은 런던 올림픽의 사령탑을 맡게 됐고요.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결과물은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결과물인데 올림픽에서 그 자리에 또 홍명보 감독이 지도자로 있으셨는데 굉장히 그때를 아름답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축구 종가 영국에서 이룬 업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선수 때가 아니고 또 감독의 입장이니까 뭐 같은 피치 위에 서 있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선수들과 같이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사실 그 수비진들이나 미드필드 압박도 굉장히 좋아서 호평가가 엄청 나오고 근데 김창수 선수가 그때 한번 파열 네,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그때 좀 위기감 느끼시지 않았는지 그 엔트리를 바꿀 수도 없고 18명 네, 18명이니까 이 대체적으로 이제 멀티플레이어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한 선수가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데 이제 그쪽 포지션에 오지혁 선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오지혁 선수는 예선전에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끝나고 승리했고 4강에 진출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방에 찾아가가지고 김창 선수는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으로 귀국해라 라고 본인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이 팀의 마지막 여정까지 같이 한다라고 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수가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감도 찾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또 잘 또 와일드카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선수들과 잘 이뤄졌다라고 생각이 저는 이게 얘기 처음 듣습니다. 네. 그런 말 들었으면 게다가 홍명보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막 가슴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이 뽑은 런던 올림픽 때 최고의 명장면은 어떤 것인지?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동메달을 따고 단상에 섰을 때 아, 메달 받을 때요? 네, 메달 받을 때가 저는 최고의 제 눈에는 명장면이었다고. 그때 폰 들고 막 찍어주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야, 근데 보통 그런 데는 감독님은 원래 못 올라가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이 축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18명 그 선수들만. 선수들만. 네, 선수들만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조품. 아, 감독님들은 네. 그 아, 메달 안 줘요? 네, 이렇게 뭐 받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섭섭하네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 월드컵 4강 진출과 감독으로서의 올림픽 동메달 어떤 게 더 기뻤는가?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나는 버려야 돼요. 내 커리어 지워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2012년 올림픽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정말요? 와, 정말요? 선수로서 월드컵 4강을 못 가더라도. 네. 와. 와. 지도자로서의 그 울림이 더 크시군요. 뭐 아무래도 선수로서 내가 땀을 흘리고 그 안에서 찾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도자라는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발전될 수 있을지 얘를 어느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선수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땀도 흘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희로애락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역시 감독의 입장에서 와서도 정말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월드컵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2002년도 오늘 되게 의외의 답변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때 그 동메달 결정전하고 그 인터뷰 때 라커룸 분위기가 그 미친놈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뭐 어땠길래 그런 말이 나왔나요? 그건 뭐 막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보겠죠. 뭐 아시잖아요. 축구 한 경기 이기면은 얼마나 너무 행복하죠. 기쁜지. 네. 그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결과를 얻었고 한다고 하면 그거 이상 더 기쁜 일은 없죠. 아. 근데 제일 미친 짓을 한 선수는 누구였어요, 그때? 제일 미쳐 보인 뭐 인간. 다 미친, 그 당시에 다 미친 애들이었었어요. 네. 진짜 진짜 돌았다. 네. 이거 좀 돈 것 같다. 김영건? 김영건? 잘 어울린다. 그래도 또 공교롭게 이 팀이 와서 지금은 또 베테랑으로서 품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영건 선수 우리 팀의 베테랑인데도 제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일본과의 또 동메달 결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박주영 선수에 대한 기억 또한 강할 텐데요. 박시탈이죠. 네. 홍명보 감독이 뽑은 좀 숨은 MVP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물론 선수들은 뭐 말할 거 없지만은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스태프들, 스태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굳은 일도 많이 했고 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들을 위해서도 헌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스태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10년 주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홍명보 감독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치는데요. 울산 현대의 감독으로서 숙원 사업이었던 리그 우승을 무려 17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박수 한번 시원하게 치겠습니다. 와. 자, 사실상 이번 시즌 K리그 1 우승 트로피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승점 3점이 걸려 있는 승부입니다. 자, 멋있어 슛!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방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요. 자, 프리모토 들어와야죠. 프리모토의 결정타 센터! 골! 1점 골! 결정타! 전국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1점 골! 비슷거리게 만들고 있는 1점 골의 헤더골! 자, 과연 울산 현대가 수건 사업인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역시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북 현대가 왼쪽 진영, 울산 현대가 오른쪽 진영입니다. 울산 현대고요. 네, 안했네요. 머리치요. 머리치요. 내가 머리치. 살짝 떴는데 아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경기는 뭐 사실 지난 시즌 최고의 경기로 꼽히고 마틴 아담의 그 극적인 골. 울산 현대 팬들이 그때 우승을 확신하면서 막 우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승이 확정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 장면들. 저도 한 이틀 정도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근데 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냉정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많은 숫자의 공격수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네. 페널티킥 깔끔합니다. 4-1 동해안 더비 포항이 4-1 완승을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경기를 끝마칩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선 넘고 리테스가 들어갔습니다. 공 그대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전북이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둡니다. 왼쪽에 7점수 소식이 드랑이죠. 오늘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그러니까 상대 공격도 막아내지만 그 수비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든든한 베테랑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넘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웃을 수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게 사실 그 ACL 네. 그때죠. 그래서 이게 팀이야. 예, 이게 팀이야. 예, 하면서 그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패러디가 많이 됐던 유명한 짤인데. 많이 보셨죠? 패러디 저도 몇 번 봤어요. 예. 저 일단 궁금했던 게 뭘 차신 거예요? 뭐 의자나 이런 딱딱한 거면 제가 그렇게 안 차죠. 뭔가 병이었나 물병이었나요? 이게 네. 이렇게 옷 담는 약간 푹신푹신한 그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선수들 약간 무슨 빨래바구니 같은 거, 빨래바구니 같은 거. 그 백 같은 거였군요. 이 장면에 대한 질문 사실 뭐 저희 말고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수들이 어떤 점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이 메시지 꼭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거는 그 ACL 대회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선수들이 ACL 가기 전에 K리그 할 때부터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심판이 휩쓸 불기 전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넘어져서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그때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K리그의 어떤 규정 자체도 많이 이제 심판이 파울 같은 경우에도 관대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버릇들이 그래서 그날 또 가와사키하고 하다 1-0으로 이기다 이제 마지막에 실점을 해가지고 이제 비겼는데 경기 결과는 저는 상관없는데 그때도 그 국내에서 하는 버릇들이 이런 국제대회 나와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선수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좋아. 진짜 멋진 영상이에요, 진짜로. 아, 올해도 뭐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지금 팀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뭐 이게 팀이야? 이거 외에도 촌철살인 어록이 정말 많습니다. 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왜? 그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 가지고 일주일들을 생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걔들이 얼마나 칼을 갈겠어? 얼마나 우리 죽이고 싶겠어? 근데 그걸 알고도 그냥 칼에 맞아?
걔들이 정말 총칼을 들고 나올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거기 맞으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측하고 대비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 말은 진짜 잘했다 하는 거 혹시 이 마음에 든다. 이게 팀이한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랑 할 때 예. 동메달 3, 4위전 하기 전에 이제 미팅할 때 제가 그때 우리 선수들한테 공이 너희 볼도 아니고 우리 볼도 아닌 50대 50 상황에서는 제가 바셔버려. 바셔버려. 아. 모든 걸 그냥 기성용 선수가 홍명보 감독님이 바셔버려라고 했는데 바셔버려. 네, 특이한 표현이었다고. 네. 누구한테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 부셔버려도 아니고 바셔버려. 그럼 어려서부터 저희들이 써온 써오는 말이에요. 바셔버려. 바셔버려. 워낙 이게 임팩트가 있는 말이어가지고. 네. 지난해 울산 현대를 이제 우승으로 이끌면서 아시아의 베켄바워 이미지를 각인시킨 홍명보 감독인데 올 시즌은 이제 독주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아직 뭐 독주 체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뭐든지 지금은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난해 컨셉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길 경기 뭐 예를 들면 비길 경기 우리가 선취골을 넣고 그다음에 뭐 선취골을 먹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아이디어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뭐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 그리고 수비력도 조금 좋아졌는데 예예 이 몇 경기에 또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홍명보 감독의 축구 인생을 10년 주기설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기설이 아니라 진짜 존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엔 72년, 82년은 확실히 있었고 72년에 뭐 있었습니까? 있었어. 부모님께 여쭤봐야 돼요. 뭐 이제 집 터를 옮기셨다거나. 비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이게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또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10년 후가 기대가 되시겠어요? 2032년에 그쵸?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네. 것인가? 나의 10년 후 너무 기대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뭐 그때까지 이 축구를 할 수 있으면은 가장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뭐 사람 앞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앞으로의 10년 후보다는 매년 매년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잘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10년 주기가 아니라 이제는 1년 주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년 잘할 수 있는 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83년에 이제 슈퍼리그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동대문 경기장에서 볼보이를 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경기들을 보면서 저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의 고정 코너죠. 내가 뽑은 K리그 베스트 11.
먼저 수비수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수비수. 네. 네. 뭐 수비 진영은 어떻게 하실, 포메이션 어떻게 하실 건가요? 4-4-2 형태라는 게 4-4-2. 네. 그럼 왼쪽 수비수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자, 김진수도 있고. 자. 오른쪽 수비요? 수비부터 박경훈도 있고. 박경훈 예. 선수인가요? 90년 월드컵을 또 함께 하셨던 박경훈 선수. 중앙 수비 홍명보, 정용환.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최순호 감독님은 본인을 넣으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럼 저도 넣는 걸로 할까요? 그게 있어야죠. 그게 또 네. 사실 예. 요즘 트렌드에 네. 맞죠. 정용환 선수를 네. 오. 디펜스는 좀 더, 좀, 올드보이로 해가지고. 올드보이. 왼쪽 수비. 왼쪽 수비는 누가 있을까 지금 뭐 하석주 감독님도 가능하고 여기 뭐 김진수가 있고 한데. 김진수. 퇴장도 한번 당했는데 뭐. 아 그 고민하셨는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필더로 가겠습니다. 미드필더. 네. 4-4-2라고 하셨으니까 네 명의 미드필더.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중앙 미드필더인가요? 네. 중앙. 중앙. 유상철 감독님. 네. 자, 일단 애지자 김영권은 보니까 탈락했네요. 일단. 뭐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니까. 김태환도 울산 네, 선수 좀 탈락했고요. 네. 미드필더. 중미. 구자철이냐 기성용이냐? 구자철 아웃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 네. 구자철 아웃. 그러면 오른쪽 잉부터 가시겠습니다. 오른쪽 잉은 고종수도 있고 안정환도 있고 뭐 이청용. 이청용. 울산 선수 드디어 나왔어요. 네. 예. 지난 시즌 MVP 이청용. 왼쪽 잉은 자, 김주성 서정. 김주성. 선수. 삼손. 네. 그러면 공격수는 투톱이시겠네요. 네네. 어떤 선수를? 뭐 최순호. 네. 최순호 선수. 최순호. 그리고 조합을 맞출 수 있는 뭐 이동국도 있고 뭐 서정원도 있고 최용수. 구자철인가요? 구자철 선수. 포워드로 구자철을 네. 올리셨습니다. 네. 골키퍼. 네. 골키퍼. 네. 이은재, 김병지. 여기 또 김병지. 예. 김병지는 K리그의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혹시 뭐 팀명을 좀 정해본다면 어떻게 정하고 싶으세요? 많은 팬들이 저 정용환 선수나 박경훈 선수를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정말로 최고 좋은 선수들이었거든요. 최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뽑은 거지만은 예. 그래서 뭐 올드보이하고 영보이하고 이 혼합을 네. 그러면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함께 있으니까 명보이즈. 명보이즈. 예, FC 명보이즈. FC 명보이즈. 좋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에게 K리그란? 저도 뭐 K리그를 이제 데뷔로 시작을 해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K리그는 뭐 저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진짜 알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라운드 안팎에서 밝은 미소 네, 자주 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세 번째 레전드 K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리그 베스트 11 최다인 9회 수상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불멸의 대기록입니다. 신태용 감독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인의 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0-40% 넘다. 눈 감아도 한 5번 넣겠다.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부담이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셨나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난 놉니다.